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블박차가 2차로 가다가 1차로로 바꿀 거예요. 바꾸다가 4도 이제 2차로 가다가 1차 신호. 깜빡 키자마자 들어가지? 근데 왜 이래? 뒷차가 들이받았어. 후방 영상. 저 뒤에 차가 좀 빠르게 오는 거 같죠? 야, 전혀 비켜주지 못할 것 같구나. 자, 이 사고. 저 뒤에서 저 뒷차가 좀 빠르죠? 다른 차에 비해서? 그래서 깜빡이 넣었잖아요. 깜빡이는 들어가면서 켰지. 요거는 이제 요 차가 한 여기 제한속도 100인데 요 차에 비하면 요 차가 빨라요. 네, 빠르게 오는데 블박차가 언제 들어가나 하면 이때 깜빡이 켜. 깜빡이 처음에 킬 때는 한 칸, 두 칸, 세칸한 60여 메터 가까이 될까? 50m 될까? 그리고 이때쯤 들어가. 자, 그래서 아니, 제가 분명히 느낌이 다르잖아요. 자, 이거는 뭐100% 뒷차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볼수 있을까요? 네. 투표해 보겠습니다. 깜빡이 분명히 넣고 들어갔고, 네. 그러면 저 정도 그리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의견이신지, 지금 둘다 같은 보험사랍니다. 같은 보험사인데, 과연 여러분들은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상대차는 빨리 왔고요. 블박차는 깜빡이 켜고 100m 간다 들어가는데 깜빡이 켜고 바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깜빡이 켜고 얼마 안, 바로. 그러니까 깜빡이 켜고 한 1초 있다 들어갔나? 2초 있다 들어갔나?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블박차가 더 잘못이다. 과속으로 추정되는 뒷차가 더 잘못이다. 투표 시작. 깜빡이는 더 밝았지. 더 밟은 것 같지는 않고 난 느낌은 그래. 속도가 빨라서. 예. 아니야. 자, 보겠습니다. 여기 고속도로에서 여러분들은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게더 많네. 에? 보겠습니다. 여기 고속도로에서 여러분들은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게더 많네. 에? 블박차 더 잘못이다가 몇대 몇이에요? 86%, 과속으로 추정된 뒤차 더 잘못이 14%. 근데 이거 며칠 전에 이거 똑같이 했었거든요. 지난 1월 5일 날 이거 똑같은 거 했었어요. 그때 그때는 반반이었어. 아 반반. 왜냐면 깜빡이 켜자마자 뒤로 한번 봤어야지. 제가 평균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자, 블박차 깜빡이 켜면서 1차로 들어왔는데요. 켜면서 들어왔어요. 켜면서. 차로 변경할 때 뒤차 거리 한 50m 정도 될까? 지금 더 되나 보이는데? 한 50m 좀더 될까 말까? 블박차 속도도 한 100여, 100km 정도라고 그러세요. 예, 정상 속도. 근데 상대차가 엄청 빨리 들어와요. 그 상대차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한160 또는 더 빨라 보이는 지금 이 느낌이었어요. 차도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물론 블박차도 깜빡이 켜고 100m 더 가서 차로 변경했어야 되는데 블박차가 깜빡이 켜지만 들어온 건 잘못했죠. 근데 꺾기 전에 뒤쪽 한번더 봤더라면, 네. 그래서 한번더 꺾기 전에 한번더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깜빡이 켜지마자 바로 들어오면서 그래서 그건 블박차가 더 잘못이다라는 의견, 속도가 더 너무 빠르다는 의견 반반. 그래서 그 지난번에 반반으로 투표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이분은 보험사에서는 진료 변경 차가 더 잘못이다, 블박차도 잘못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면 뒤차 속도를 좀 알고 싶은데 뒤차 속도를 알려면 경찰에 접수를 해야 알수 있죠. 도로교통공단에 분석할 수 있습니다. 상대차가 제가 볼 때는 한150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뒤차를 속도 위반 사고로 가해 차량으로 처벌받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 속도 위반에 대해서 속도 위반에 대해서는 벌점 범칙금 하더라도 그래도 네가 진로 변경했으니까 네가 더 잘못이야라고 할 수도 있어. 경찰이 뭐 그래도 할수 없어. 그럴 수도 그래도 있어. 나는 경찰 갈것 같아. 그러면 벌점이 다친 정도에 따라서 10점 내지 25점, 15점 내지 25점 부과될 수 있는데요. 이걸 경찰에 접수할지 말지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지난번에 설명했고, 만약에 상대차가 너무 가까워서 진료 한뭐 1, 20m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아, 블박차가 그거는 뭐 잘못인데, 잘못한 거지. 근데 상대차가 엄청난 과속이었으면 상대차를 가해 차량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아 보인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깜빡이 켜고 100m 갈때간 다음에 뒤를 보고 들어가시고 뒤차도 너무 과속하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방송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뒤차 엄청 빨라요. 아니, 지금 최소 150km야, 이거. 그리고 마지막 순간 들이박을 때는 자, 더 밟았어, 다시 한번 느낌이. 후방영상 보면서요. 자, 지금 여기쯤. 여기쯤이 여기 한칸안 보이는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그럼 약 80m 정도 돼 보여요. 그럼 사고 날 때까지 몇 초 걸리는지 이걸로 보시죠. 여기 26초 초반인지 중반인지 모르겠어요. 26서 있었어요. 26 후반이었네요. 27 정도. 아니, 전방은 전혀 안 보는 거야. 차가 저 정도 돌았으면 속도는 약, 들이박을 때는 줄이고 들어와야지. 지금 약 5초에 80여 메다 정도 대략. 그러면 약 5초에 그러면 1초에 16m. 그러면 1초에 16m면은 3600. 1초에 16.7이 시속 60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저 차 160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차는 그 정도 속도 아니야, 이거? 불박차 100이라는 거 전제로 할 때. 불박차 100이라는 거 전제로 할 때. 불박차 90이면은 상대차가 한 140 좀 더 될까? 1초에 14m, 시속 100이면 28m거든요. 시속 50이면 14m예요. 그래서 상대차가 8초 만에 가까워진다. 그렇다면 불박차가 시속 100이었다 그러면 상대차는 시속 한 160 정도 대충 그렇게 이건 도로교통공단 가면은 좀 더 분석을 더 상세하게 할 겁니다. 엄청난 과속인데 과속으로 보여지는데 지난번에 1월 5일에는 이 반반이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과속보다는 차로변 기관차가 더 잘못이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뒤차 영상입니다. 뒤차 영상 보시죠. 뒤차 영상도 있구나. 음악 소리 크게 듣고 있는 거죠. 젊은 사람 앞차가 이거 봐 지금 차를 얼마나 따라 먹고 있는 거야 지금. 언제? 음악 소리 하면 이때 차선 거리가 보이잖아. 차선 밟을 때 거리는 한 30m 좀 더 돼 보이네. 그리고 깜빡이가 좀 멀어서 안 보이는데요. 이때 깜빡이 보이나? 네, 이때 깜빡이 들어왔어요, 저때. 깜빡이가 앞에 차랑 보는 거랑 좀 다르게 너무 작아서 깜빡이 잘 안 보여요. 워낙 과속이니까. 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 주시죠. 지금 오른쪽에 있는 모든 차를 제끼고 있어. 이 추월하는 게 저게 아무래도 80에서 100은 달리는 차들일 텐데 저 차를 이렇게 추월한다는 얘기는 거의 화물차의 2배 속도예요, 이거. 자, 상대차 영상 보고 누가 더 잘못했는지 투표해 보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차 앞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과속 불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투표 시작. 양쪽 차 영상 같이 보면은 이렇게 보면 돼.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82%, 과속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18%. 이분이 나름대로 분석해 보셨을 땐 이렇게 속도를 말씀하십니다. 160까지는 안 되고요. 150은 넘어요. 134 정도로 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아, 물론 과속은 잘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깜빡이 켜자마자 들어왔고요. 예. 그건 뭐 다 맞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134가 나왔나요? 그랬더니 제 나름대로는 한 134 정도인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150 넘어요. 저 정도면. 그러면 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접수되진 않았죠? 오늘 우리 담당자한테 통화해 봤는데 상대 측에서 경찰에 접수하고 싶다라고 한답니다. 자기가 피해자로 그런답니다. 50대 50에서 어느 쪽이 가해자가 될지, 네, 줄타기입니다. 앞차도 잘못했어요. 깜빡이 켜고 쭉 가면서 뒤쪽을 봤어야 되는데, 뒤를 두 번 봐야 되죠? 저 멀리 있었는데 왜 빨리 왔어? 그래서 뒤를 두 번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잘못이 있어요. 근데 불박차가 제한 속도를 지켜서 또는 제한 속도보다 시속 100일 때 한 110, 뭐, 115 정도였으면은, 들어오는 거 브레이크 잡으면은, 아까 한 3, 40m 정도는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랬으면, 최소한 30m 여유는 있어요. 30m 여유 있으면, 시속이 20 차이면은, 1초에 5.6m 차이야. 그치. 5.6m. 그럼 5.6m면은, 30m 거리가 있었으면은, 한 5, 6초의 간격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앞차를 쭉 가고 내가 속도를 줄이면은, 사고가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고 제가 그랬죠. 10 내지 20 거리에서 들어왔다면 앞차가 당연히 잘못했지. 그런데 이번 사고는
둘다 부담이 됩니다. 둘다 부담이 되고 누가 더 부담될까요? 누가 더 부담될 것 같아요? 나는 뒤에서 과속한 차가 잘못이야. 뒷차가 더 아니, 부담됩니다. 과속한 왜냐하면 차는. 본인이 이렇게 분석하기도 100에서 134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도로교통공단 가면은 그보다 좀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나는 뭘 보고 얘기했냐면, 다른 차 차들? 비교해 보면, 이 추월 속도가 맨 안쪽에 화물차가 8, 90은 갔을 거고, 그 다음 저기 두 번째 차선에 있는 차들이 고속도로에 아무런 막히지 않으면 100에서 110을 나간다고. 그 차를 그 짧은 그 블랙박스 시간 동안에 5대, 6대를 추월을 해. 그러면 순간 속도는 엄청나다는 거야. 나150 넘을 것 그래서 같아. 이번 사고는요, 이번 사고는 이 속도가 빠르던 차는, 아, 이분 이제 과속한 건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경찰에 접수되면 뒤차가 더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경찰에서 뒤차 과속에 대해서는 벌점과 범칙금만 부과하고, 그리고 앞차 진로병용화차가 더 잘못이야. 이렇게 나올 가능성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앞차의 진로병용보다 뒤차가 엄청난 과속이었어? 네가 더 잘못이야.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134, 이거는 반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135도 높아지면은 처음에 앞에 영상 보고 설명드린 듯이 과속한 차의 잘못이 더 크다라고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많아 보이거든요. 지금까지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뒷차는 속도 위반 사고면은 형사처벌 받아야 됩니다. 앞차는 벌점, 앞차가 아예 차량되면 앞차는 벌점과 범칙금은 끝나고요. 뒤차는 속도 위반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돼요. 그러면 12대 중과실로. 그렇지. 과속으로. 그래서 뒤차가 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럼 법이 어떻게? 적용될 때 똑같은 가해자를 하더라도 그렇지. 저쪽으로 가고 있어야 돼. 과속으로 여긴 차선 변경 잘못이니까 벌이 작고 벌이야. 벌안 받아. 그러니까 벌이 없고 딱지, 여기는 딱지. 과속으로 인한 저기 그러니까 형사처벌. 형사처벌감이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두번 이제 설명드렸는데요. 다행히 두분다 크게 다치진 않으신 것 같아요. 2차 사고도 없었고요. 정말 천운이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50대 50으로 하면 보험사는 되게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 보험금 초과되는 건 각자 내야 되는구나. 둘다 할증시켜. 응. 아, 둘다 둘다 할증시켜. 할증시켜. 둘다 할증을 다 시켜. 근데 51대 49가 되면 51은 할증을 많이 시켜, 49는 조금만 시켜. 그래서 두 분이요, 같은 보험사니까. 두 분이 차 한잔 하시면서요, 어느 게더 현실적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저는 어느 쪽이라고 말씀 못,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네, 경찰에 신고하시라 말라도 말씀 못 드린다 그랬어요. 네, 양쪽 다 부담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앞차는 깜빡이 켜고, 네, 앞으로 쭉 가다가 뒤로 한번 봤을 때 그러지 못한 게 잘못이고요. 늦자마자 바로 들어갔고, 그렇지, 그렇지. 그게 잘못이고, 뒷차는 빨랐던 게 잘못입니다. 근데 과속인데, 저 과속이 130대면 처벌하는데 좀, 20km 초과하면 이제 형사처벌 되거든. 지금 이 고속도로가 100km짜릴 이게 거라고. 본인도 134 정도 된다고 이거는 그러시니까. 이미 그러면 걸리네. 아, 그렇지, 그렇지. 그게 140, 150이 된다고 더 중대 과실로 치는 건 아닌가? 20초가 되면 다 똑같은데, 이제 벌점에 있어서 좀 이제 20, 그다음에 40, 60 이렇게 차이가 또 있지. 벌점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일단 과속으로 인정되는 순간, 처벌은 똑같지. 이 사람은 그럼 형사처벌 가능성이 처벌되지. 높아지는 거네. 아니, 무조건 처벌받지. 근데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경찰관에 따라서, 당신이 과속했지만은 저쪽에도 하면서 저쪽만 더 처벌하고 이쪽은 벌점만 벌저벌 과속된 벌점 범칙금만 내 이런 경찰관도 있어. 그런 경찰관도 있어. 근데 이게 민사적인 근데 문제고, 이게 어느 변호사가 선임이 되든, 이렇게 어떤 편향된 시각이 없다 그러면, 담당 조사관이 엄격할 거 아니야, 담당 조사관 이거는? 한번 결정하면 거의 그대로 돼. 거의 그대로 돼. 그 바뀌는 건 10%밖에 안 돼. 아이고. 신중하게 어느 게 두 현실적일지 분이 잘. 만나서 차 마시는 게 답이구나.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 법규 위반 사고,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